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서울시장 보궐선거 나선 오세훈, 안철수 두 야권 후보가 단일화 여론조사 방식에 합의했습니다. 내일부터 여론조사를 실시해서 늦어도 24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확정합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의 셀프 보상 의혹이 제기된 내곡동을 찾아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안철수 후보보다는 오 후보에 대한 공세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미국 경찰이 한인 상대 총격 사건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인종차별 문제가 다시 한번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갈수록 확산되는 미국의 인종차별 범죄, 그 배경을 세계를 보다해서 집중 취재했습니다. 코로나 확산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몰려든 미국의 나이트클럽과 술집에서 총격 사고가 연이어 발생했습니다. 두 명이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습니다. 국내에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약 1,400만 명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구당 반려동물 양육비는 월 14만 원이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이르면 모레, 늦어도 24일까지 야권이 서울시장 단일 후보를 발표합니다. 오세훈, 안철수 후보 누가 더 경쟁력이 있는지 또 누가 더 적합할지 내일부터 단 이틀간의 여론조사만으로 결정합니다. 먼저 전혜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실무팀이 내일부터 이틀간 후보 단일화 여론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습니다. 23일 전에 여론조사가 끝나면 그 전에라도 단일 후보를 확정 발표할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여론조사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들에 대해서도 원만하게 합의를 받습니다. 단일 후보는 늦어도 24일 발표되고 여론조사를 하루 만에 마치면 23일 발표도 가능합니다. 막판 쟁점은 여론조사 문항이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야권 단일 후보로서 적합도와 경쟁력을, 국민의당은 박영선 민주당 후보에 대한 경쟁력 등을 묻길 요구했지만 양측은 박 후보에 대한 언급 없이 질문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앞서 여론조사 기관 두 곳이 무선 전화만으로 경쟁력과 적합도를 각각 1,600명씩 모두 3,200명에게 질문해 합산하자는 데에도 뜻을 모았습니다.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여론조사 경선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 후보가 결정이 되면 한 캠프, 한 몸이 돼서 선거를 치르고 또 서울시까지 그렇게 함께 힘을 모아서 경영할 수 있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함께 서로 열심히 힘을 합쳐서 반드시 야권 단일 후보가 당선되도록 하자고.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단일화에 서울시민은 없었다며 예견된 정치쇼이자 정치적 야합이라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오늘 서울 내곡동에 갔습니다. 오세훈 후보가 셀프 보상으로 개발 이익을 얻었다며 의혹을 제기한 그 땅을 찾아간 겁니다. 여당 쪽 전략은 최수연 기자가 전합니다. 서울 내곡동 부지를 방문한 민주당이 오세훈 국민의힘 후보에 대한 집중 공세를 펼쳤습니다. 쓸모없이 버려졌던 땅을 지금은 평당 5,800만 원이 넘는 아파트 단지로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오세훈 후보 자신입니다. 이 옆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저를 지으려고 했던 땅과도 바로 인접해 있지 않습니까? MB의 전형적인 모습을 닮은 거 아닌가? 민주당은 오세훈 후보 처가가 소유한 서울 내곡동의 땅이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되는데 오 후보가 관여했다며 제1야당 소속으로 조직력이 있는 오 후보에 대한 공격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반면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에 대해서는 공세를 줄이며 무대응 전략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영선 후보는 LH 사태 등 각종 악재에도 불구하고 자신감을 내비쳤습니다. 현장에서 뵈면 여론조사하고는 느낌이 많이 다릅니다. 70% 이상 분들이 굉장히 호의적으로 힘내라고. 동시에 국민의힘의 일본 아파트 공세도 적극 반박했습니다. SNS를 통해 지난 2월에 일본 아파트를 처분했다며 남편은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인 2008년 회사에서 쫓겨나 일본으로 가게 됐고 아파트를 구입한 것이라고 밝힌 겁니다. 다만 매각 시점을 고려하면 박 후보가 서울시장 출마를 결심하고 도쿄에 아파트를 매각하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드레인 뉴스 최순입니다.
네, 앞서도 전해드렸습니다만 야권의 서울시장 단일화 협상이 다시 한번 타결이 됐습니다. 지난 19일 후보 발표가 무산되고 사흘 만이죠. 협상 타결 배경과 단일 후보 전망을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제 두 번째 합의입니다. 이르면 23일, 늦어도 24일까지는 단일 후보를 정하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될까요? 네, 내일 여론조사가 시작되는 만큼 이번에는 지켜질 것으로 보입니다. 첫 합의가 무산되면서 두 후보 모두 후보 등록을 했죠. 24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또다시 무산되면 두 후보 모두 공식 선거운동에 돌입합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면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거리에 걸리고 또 후보 유세차도 돌아다니게 됩니다. 네. 두 후보가 모두 선거운동을 하면 유권자들의 혼돈이 커지고 또 단일화 효과는 반감될 수밖에 없겠죠. 거기다 또 합의가 무산되면 서로 이해득실만 따진다는 부정적인 여론 더 커지게 돼서 부담이 큰 상황입니다. 예. 지금 여론조사를 어떻게 할 거냐 이걸 두고 신경전이 유독 심했었는데요. 또 나중에는 뭐 서로 양보한 거다, 내가 양보한 거다 이렇게 경쟁도 했었는데 실제로 자기 얘기가 아니라 실제 합의는 어떻게 이루어진 건가요? 네, 이 마지막까지 쟁점이었던 부분은 여론조사 문구입니다. 민주당 박영선 후보의 대안이라는 부분을 넣을 건지 말 건지였는데요. 후보 지지율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판단하는 안철수 후보 측은 박 후보를 넣는 게 유리하다고 네. 봤고요. 또 제1야당 소속인 오 후보는 그보다는 당명을 넣자고 주장해왔습니다. 이 부분은 오 후보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예. 박 후보의 이름을 빼고 당명을 넣어서 질문하기로 했습니다. 여론조사 방식에서는 안철수 후보 측이 주장했던 무선 100% 조사로 결정됐습니다. 예. 뭐 서로 주고받은 셈이죠. 그러니까 나만 양보한 사람 없고 서로 하나씩 네. 양보한 셈입니다. 지금 뭐 문구나 비율이라는 걸 두고도 그렇게 실랑이를 했던 걸 보면은 사실 여론조사 기관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서 유리함이 판단이 다를 수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결정이 됐어요? 네, 그 부분도 예민한 네. 부분이죠. 실무 협상단 측에 따르면 여론조사 기관은 제비뽑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예. 자, 그렇다면은 지금은 이제 누가 더 유리하다 이렇게 딱 꼬집을 수가 없는 상황이군요. 그렇습니다. 뭐 1-2%포인트 차이로도 결과가 뒤집힐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네. 양측이 그렇게까지 신경전을 벌였던 거거든요. 따라서 결과를 예측하는데도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가 양측과 다 통화를 해봤는데요. 네. 오 후보 측은 이기고 싶지만 그걸 어떻게 알겠냐라고 했고요. 안 후보 측은 이제는 운명에 맡겨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는 더더욱 예측이 어렵습니다. 네. 국민의힘 내부 경선 당시에 당원들이 포함된 1차 예비 경선에서 나경원 후보가 앞섰던 것으로 알려졌지만 네. 일반 시민 여론조사를 치러진 2차 본 경선에서 오세훈 후보가 이겨서 당 후보로 확정된 게 바로 그 예입니다. 네. 그 말씀대로 여론조사라는 게 결론을 확증할 수가 없기 때문에 협상이 네. 이렇게 더 어려웠던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사실 지난 8일 저녁에만 해도 이 오세훈 안철수 후보가 맥주 회동을 갖고 우리 신랑이 하지 말고 단일화 네. 하자 이렇게 했을 때만 해도 순조로워 보였습니다. 분위기 좋았었죠. 예. 네. 17일, 18일 여론조사 실시하고 19일 단일 후보를 발표하자고 합의를 했는데 네. 갈수록 양측 실무단의 협상 분위기 안 좋아졌고 무산됐습니다. 결국 뭐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두고서 상황이다. 네. 또 안철수 사당과 우리 당은 다르다. 뭐 이런 말까지 오가면서 분위기 더 험해졌습니다. 또 그런 분위기를 엿볼 수가 있는 게 그 네. 협상이 타결되기 전까지 양보를 못한다고 했다가 또 타결이 되니까 내가 양보한 거다 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떤 반응인가요? 지금 양측은 모두 다 우리 당 후보의 희생 덕분이다. 네, 네. 이런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측에서는 단일화 협상 타결 직후 오 후보가 안 후보 측 제안을 모두 전격 수용하는 희생적인 양보를 마다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네. 반면 안철수 후보 측은 협상이 교착됐을 때 국민의힘에서 요구하는 모든 조건을 다 수용하겠다고 했고 네. 그래서 협상의 물꼬가 다시 트였다 이렇게 안철수 후보는 자평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의 정한희 기자였습니다. 네,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한 전 총리에 대한 증언이 거짓이었고 수사팀이 배후였다는 의혹. 그제 검찰 간부 회의 끝에 그렇게 볼 근거가 없다 결론 지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하지만 박범계 장관이 선두에 나선 한명숙 구하기 불씨가 아직 꺼진 건 아니었습니다. 왜 그런지 정현우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대검찰청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뇌물 사건에 불거진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위증 혐의를 받는 재소자들을 기소하지 않겠다고 어제 법무부에 보고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15년 대법원에서
뇌물 혐의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는데 한 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던 사업가와 같이 수감 생활을 한 재소자들이 지난해 진정을 냈습니다. 거짓 증언을 하라고 검사들의 압력을 받았다는 겁니다. 대검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에 따라 그제 대검 부장단과 전국 고검장을 불러 사건 기록을 검토했습니다. 13시간 30분에 걸친 회의 끝에 표결이 진행됐고 불기소가 결정됐습니다. 위증 교사 의혹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게 참석자들 사이의 중론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법조계에선 불씨가 꺼지지 않았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박 장관이 수사 지휘와 함께 수사팀에 대한 합동 감찰을 지시했기 때문입니다.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가 합동해서 이 사건에서 드러난 위법 부당한 수사 절차 및 관행에 대해서 철저히 점검을 실시하고 감찰에서 수사팀의 잘못이 드러나더라도 검사 징계법상 징계 시효 3년이 넘어 실제 징계는 불가능합니다. 위증교사 의혹에 대한 공소시효 역시 내일까지여서 수사팀 검사들에 대한 공소시효도 자동으로 끝납니다. 박범계 장관이 다시 기소하라는 수사 지휘에 나설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명분이 약한 만큼 수사팀에 대한 합동감찰을 통해 돌파구를 마련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내일은 내일의 해가 뜬다. 이번 불기소 결정이 나면서 위증죄 기소를 주장해온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입장이 난처했을 법도 한데 SNS에 남긴 글을 보면요. 또 완전히 뜻을 접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만장일치가 아니라서 그나마 감사하다 이런 심경도 밝혔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최근까지 한명숙 전 총리 위증교사 의혹을 조사해온 이문정 대검 감찰정책연구관 임 부장검사는 그동안 이 사건을 정식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혀왔습니다. 그제 대검에서 열린 회의에서 참석자 14명 중 10명이 불기소 무혐의 결론을 내리자 임 부장검사는 어제 오후 SNS에 만장일치가 아니라 감사하다며 내일은 내일의 태양이 뜬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능력이 부족해 어렵게 용기를 낸 몇몇 재소자들에게 너무 미안해 마음이 무겁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임 부장검사의 상관이자 대검 회의에 참석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도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비공개 회의였는데 종료 10분 만에 결과가 언론에 보도된 걸 두고 외부의 결과가 누출되지 않게 보안 각서를 쓰자는 말까지 들었는데 법과 규정이 준수되지 않았다는 글을 SNS에 올렸습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합동감찰의 한 축인 한동수 감찰부장이 앞으로 감찰에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박관영입니다. LH는 임직원들이 암암리에 투기를 하고도 성과금 잔치를 벌여왔죠. 공분이 커지자 정부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이번 칼은 공공기관 일탈이 드러나면 임직원 전체가 성과금을 못 받게 한다는 건데 이건 현실성이 있을까요? 박정석 기자입니다. 지난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당시 LH가 윤리경영 부분에서 받은 점수는 D. 낙제점 등급이지만 배점이 100점 만점에 3점에 불과해 종합등급은 최고 등급인 A를 받았고 성과급도 1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정부는 이번 LH 직원 투기 의혹과 같은 큰 일탈 행위가 있을 경우 기관 전체의 성과급을 삭감할 수 있게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 기준을 손보겠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영평가는 낙제점인 D등급을 받으면 임직원이 성과급을 받지 못하고 해당 기관장이 해임까지 될 수 있는 구조인데 도덕적 무리를 일으킨 기관이 전체 상위 등급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해 윤리경영 비중을 대폭 높이는 방안이 유력합니다. 현재 작년도 경영평가를 진행 중인 기재부는 이달 초부터 심의에 들어갔고 오는 6월까지 LH를 포함한 공공기관 131곳에 종합등급을 매길 방침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는 이미 정해진 지난해 경영평가의 기준을 바꾸는 것은 어렵지만 LH 직원의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면 이미 끝난 평가에도 소급 적용할지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전문가들은 경영평가 기준을 바꾸는 것만으론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그게 윤리성 또는 도덕성을 높인다고 실제로 담보하기도 어렵다는 거고요.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핵심적인 사항은 역시 이해 충돌 방지법을 만드는 것. 정부는 이달 안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 개선 방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여랑여랑 이민찬 기자가 나왔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보시죠. 자, 까도남, 까도 의혹이 나오는 남자다라는 뜻인데요. 누가 이런 공격을 받고 있습니까? 박형준 국민의힘 부산시장 후보의 LCT 매입 과정을 두고 의혹이 제기되고 있죠. 네. 민주당은 박 후보를 까도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장 선거 이슈가 처음에는 이제 가덕신공항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부동산으로 옮겨붙고 있습니다. 양측의 말이 좀 다른데요. 박 후보 얘기를 좀 들어봤습니다. 지난 2015년인데요. 아들이 LCT 분양권을 샀는데 돈이 부족해 팔려고 했지만 안 팔렸다고 합니다. 계약금과 이자 등 손해를 보게 생겨서 부인이 지난해 대신 사줬다는 입장인데요. 네. 민주당은 이런 가족 간 거래 자체가 석연치 않다고 지적합니다. 신동근 민주당 최고위원은 아들의 아파트를 당시 프리미엄 시세 3억 원보다 낮은 1억 원의 프리미엄을 주고 산 게 양도 또는 증여가 아니냐면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후보들도 공방에 뛰어들었습니다. 경쟁유착과 부정부패의 상징 같은 건물, LCT라는 이 괴물에 어떻게 공직 후보자가 들어가서 잘 생각할 수 있는가? LH 부동산 문제로 몰려놓으니까 그것을 이제 가리고 또 덮기 위해서 오히려 이게 부동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인데 그것이 저는 마타도라고 봅니다. 자, 국민의힘도 부동산 문제를 갖고 맞불을 놨죠. 김영춘 민주당 후보 재산 현황을 보면요. 예. 부산이 아닌 서울에만 집을 갖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바로 이 점을 문제 삼고 있는데요. 또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오고던 전 시장 일가의 가덕도 인근 땅이 390억 원에 달한다면서 네. 투기 수익 환수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자,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자, 특검 트라우마. 지금 민주당이요. LH 사태를 수습하려고 특검을 하자고 먼저 제안을 했는데 오히려 후폭풍을 맞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박영선 후보가 먼저 특검을 제안하고 네. 김태년 직무대행이 이를 받아서 추진하는 모양새를 취했죠. LH 사태의 불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줄이려고 한 고육책인데요. 예, 예. 국민의힘까지 특검을 수용하면서 논의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그런데 여권에서 특검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한 의원은 박근혜 정권 탄핵도 특검과 국정조사로 시작됐다고 했고 네. 또 다른 의원은 내년 대선까지 투기정보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국민의힘이 특검을 안 받을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선뜻 받아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특검을 해서라도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 하겠다. 이게 당초 이유였는데 속으로 이렇게 걱정을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과거 경험이 있기 때문이죠. 드루킹 특검의 학습효과라는 말이 네. 나옵니다. 지난 2018년이죠.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당의 수사 의뢰로 시작해 특검으로 이어졌습니다. 드루킹 사건은 건전한 여론 형성을 저해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민주적 행태라 할 것입니다.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김경수 경남지사가 연루돼 2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네, 특검의 트라우마가 바로 드루킹 사건을 얘기하는 거다. LH 특검을 추진하는 김태년 당대표 직무대행 책임이 있다. 이런 책임론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을 보면요. 네. 김태년 직무대행 사퇴 찬반을 묻는 투표까지 진행 중입니다.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은데요. 문 대통령이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줬는데 특검을 왜 추진하냐는 겁니다. 문 대통령은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특검이 그런 우리 국민들께서 한점 의혹 없이 신뢰를 하실 수 있다면 특검도 진행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고민이 깊어 보이는데요. 그래서 오늘의 여랑야랑은 중심 잡아로 정해봤습니다. 네, 정치라는 게 움직이는 생물 같아서 승부수라고 띄운 게 다른 방향으로 작동할 때가 있는데 민주당이 쏘아올린 특검이란 공은 어떻게 작용할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국제전화를 국내 전화인 척 둔갑시키는 사설 중계기가 전화금융사기, 보이스피싱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척 가담자를 모집했지만 수상한 것 같으면 반드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척 발을 들였다가는 처벌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채리 기자입니다. 방문을 열자 의자 위에 전자기기가 놓여 있습니다. 안테나가 여러 개 달린 검은색 기계 옆에는 장치가 잘 작동하는지 감시하는 카메라도 있습니다. 여기 있잖아, 방금. 카메라도 있네. 딱 맞잖아. 카메라 있네, 카메라.
검은색 기계는 보이스피싱 범죄에 사용된 사설 중계기입니다. 해외 인터넷 전화번호를 010으로 시작하는 국내 전화번호로 바꿔주는 장치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계감을 없애기 위해 국내 전화번호로 바꾸는 겁니다. 이 중계기를 운영한 보이스피싱 조직은 재택 아르바이트나 온라인 부업이란 내용의 구인 광고를 내고 중계기를 설치할 인력을 모았습니다. 기계만 설치하면 매월 15만 원에서 20만 원을 준다는 말에 범죄에 가담하게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중계기들을 설치하신 분들이 재택 알바라든지 공실을 임차해주면서 설치에 관여하게 된 경우들이 상당수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발생한 보이스피싱 범죄는 3만 천여 건, 하루 피해액만 19억 원에 이릅니다. 경찰은 지난달 중순부터 약 한 달간 집중 단속에 나서 전국 52곳에서 사설 중계기 161대를 적발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중계기 설치에 관여한 13명을 검거했고 기계관리와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1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단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중계기를 설치했다가는 범죄에 연루될 수 있다며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채리입니다. 폐 비닐을 50톤 넘게 쌓아둔 재활용 공장에 큰 불이 났습니다. 사건 사고 공국진 기자가 종합합니다. 공장 내부가 시뻘건 불길에 휩싸였습니다. 소방대원이 물을 뿌려보지만 불길은 쉽게 잡히지 않습니다. 전북 정읍의 폐비닐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난 건 어제 오후 6시 16분쯤. 건물 지붕까지는 다 올라왔거든요. 검은 연기 많이 올라왔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공장 내부에 불에 잘 타는 폐비닐 50여 톤이 쌓여 있어 불을 끄는데 7시간이 걸렸습니다. 연소 확대가 좀 빨리 되다 보니까 화재 진압에는 조금 뭐 소요도 되고 또 일반 화재하고는 달라서 좀 어려움도 좀 있었고. 경찰과 소방당국은 폐비닐 소각로가 과열되면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불길로 가득한 공장 안으로 물을 뿌리는 소방대원들. 공장 바깥으로는 검은 연기도 솟아오릅니다. 오늘 오전 6시 55분쯤 부산의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당시 공장에 있던 근로자 10명은 곧바로 대피해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은 컨베이어 벨트 쪽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어제 오후 1시쯤엔 전남 여수 오동도 앞 해상에 정박 중이던 LPG 운반선에서 기름 20리터가 유출됐습니다. 해경은 방제정과 경비함정 등 14척을 동원해 기름 제거 작업을 벌였습니다. 해경은 LPG 운반선이 구비선에서 연료를 공급받던 중 기름이 새어나간 것으로 보고 운반선 성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네, 모레부터는 요양병원에 있는 65세에 넘는 어르신들 또 종사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습니다. 하지만 혈전 같은 부작용이 생길까 걱정이 큽니다. 정세균 총리까지 나서서 안심시키는 상황이죠. 자, 유럽에서는 시위가 들끓자 아예 지도자들이 아스트라제네카를 앞장서서 맞고 있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루마니아의 수도에서 시민 천여 명이 노마스크 차림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의무 접종에 반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실험용 쥐가 되기 싫다는 문구가 눈에 띕니다. 네 번째 봉쇄령이 내려진 독일은 독재 타도를 외치는 시민들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경찰은 노마스크 시위대 2만여 명을 해산시키기 위해 물대포까지 동원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속도를 내고 있지만 불신도 여전합니다. 덴마크에선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은 의료진 2명으로부터 혈전과 뇌출혈 증상이 나타나 그중 한 명이 숨졌습니다. 유럽의약품청이 백신의 부작용 위험보다 이익이 더 크다고 밝히자 지도자들도 발벗고 나섰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완치된 영국 총리는 백신 접종 후 양손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I just had my first AstraZeneca vaccine and quite literally I did not
메르켈 독일 총리, 드라기 이탈리아 총리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맞을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미국도 뒤숭숭합니다. 백신을 접종했는데도 코로나가 다시 번질 조짐을 보이는 데다 총기 난사 사건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한밤중 사이렌을 울리며 경찰차가 등장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와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주말 저녁 미국 마이애미 번화가에서 대대적인 군중 해산 작전이 펼쳐졌습니다. 봄방학을 맞아 몰려든 수많은 인파로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무너지자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겁니다. And we don't want to wait to take these kinds of actions in the wake of a tremendous tragedy. We want to 시 당국은 도심으로 연결되는 모든 다리를 폐쇄하고 밤 시간대 통행 금지를 선포했습니다. 경찰이 한 남성을 들어 옮깁니다. 현지 시간으로 20일 새벽 1시 반쯤 텍사스주 댈러스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20대 여성 한 명이 숨지고 7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북적이는 클럽 안에서 말싸움이 벌어진 뒤 한 사람이 권총을 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용의자를 공개 수배했습니다. 한 시간쯤 뒤엔 휴스턴의 또 다른 클럽에서도 총격 사건이 발생해 5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We do not know if the victims were targeted. We're still investigating. 비슷한 시각 필라델피아의 한 식당에선 150여 명이 모여 불법 파티를 벌이던 중 무장 괴한들이 총격을 가해 한 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미국 애틀란타 총격범의 모습입니다. 새로 공개된 이 영상을 보시면요. 이 범인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하고 또 살인을 저질렀는지 확연하게 드러납니다. 차 안에서 1시간, 또 참극이 일어난 마사지 숍에서 다시 1시간 12분을 보내고는 아무렇지도 않게 현장을 떠납니다. 자, 이게 우발적인 충동 범죄로 보이십니까? 오늘은 유엔이 정한 세계 인종차별 철폐의 날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는 이렇게 증오 범죄가 독버섯처럼 자라나고 있습니다. 세계를 보다 유주은 기자입니다. 걸어가는 노인을 이유 없이 밀치고 지갑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여성을 차에 매단 채 달리고 아시아인 소유의 건물엔 죽어라, 감기 라면 같은 저주의 글이 가득합니다. Did you just say go back to China? Well, isn't that where you're from? I'm not touching you. You're assaulting me. You're assaulting me. 알고 보니 이 여성 뉴욕 유력 정치인의 딸이었습니다. 채널A와 화상 인터뷰를 한 피해자 부부는 누가 해코지하지 않을까 자꾸 뒤돌아보는 버릇이 생겼습니다. You're not from here. You're from China. Go back to China. 이랬어요. 혼자 나가면 떨어지는 것 같고 자꾸 뒤돌아보고. When she said that, I felt very offended. Obviously, because you should never say that to anyone, even if I was Chinese. 아시아인을 상대로 한 미국 내 인종차별은 코로나19 이후 심해졌습니다. 올해 공식 신고 접수된 것만 500건이 넘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중국을 겨냥했습니다. The Chinese virus. I can name Kung Flu. This is our country. 의회 창문을 부수고 난입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는 사람들.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트럼프 낙선으로 낙담해 소수인종을 향해 분풀이를 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But certainly President Trump's incendiary political rhetoric inflamed the racism. His use of the term Chinese virus stigmatized the people and racialized the virus. 미국 내 한인 사회는 29년 전 악몽을 떠올립니다. 1992년 4.19 폭동 당시에도 미국 사회의 인종차별 문제가 메인 이슈였지만 이를 숨기고 한인과 흑인 간의 문제로 보도한 미국 미디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태를 더욱 심각하게 생각하고 무엇보다 미국 내 혐오 범죄가 우려스러운 건 아시아계 여성을 표적 삼는다는 겁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 Violence against women and the meteoric rise of violence we are witnessing against the AAPI community. My sister was the victim of a hate crime. The DA was telling my sister that we'll never get a hate crime. 무섭다고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뉴욕 경찰은 차이나타운 순찰을 강화했고 And just to let them know that we're here. You know, please, you know, give us a call. 워싱턴에선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We cannot turn a blind eye to people living in fear. 미국 전역에선 증오가 바이러스다. 아시아계를 향한 증오를 멈추라는 시위가 주말 내내 이어졌습니다. 침묵은 금이 아니라 방조다. 그들의 목소리가 더 확산되기를. 세계를 보다 유주온입니다. 쿠데타가 일어난 미얀마는 여전히 군경이 시민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우리로서도 남일 같지가 않죠. 광주에서 서울에서 시민들이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남명주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1980년 광주가 2021년 미얀마를 응원한다. 피켓에 든 시민들이 터미널 앞에 서 있습니다. 41년 전 5.18 민주화운동을 경험한 광주 시민사회가 미얀마 민주화 지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100여 개 시민단체는 시민 홍보와 함께 후원금 모금 활동도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도 관련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1980년 광주에서 시민들을 독려하는 방송을 했던 차명숙 씨는 미얀마를 위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미얀마 민주화 지지합니다. 미얀마에서 온 유학생과 노동자들은 중국 정부의 군부 지원 중단을 촉구하고 군부 쿠데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군부 독재 물러가라! 코로나19에 쿠데타까지 겹쳐 고국에 갈 수 없는 미얀마인들은 이곳에서 남아 힘을 보태겠다고 말합니다. 가족들이 시위에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고 있다는 게 너무 걱정되고 계속 응원하고 있는 중입니다. 들어오는 길 다 막아놓고 사람들 다 많이 죽었습니다. 내 마음은 미얀마에 가 있는데 진짜 못 가니까 여기 한국에 될 수 있으면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우리 정부는 미얀마 교민 귀국을 지원하는 임시 항공편을 추가로 편성하고 한국에 있는 미얀마인들이 더 머물 수 있도록 특별 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우리나라에서 1,400만 명이 반려동물과 인생을 함께하고요. 월 14만 원 정도를 양육비조로 쓰고 있었습니다. 자, 우리 사회 시스템이 이제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까지 고려할 때가 됐음을 알려주는 의미 있는 통계를 소개합니다. 황규락 기자입니다. 국내 604만 가구, 세 집 건너 한 집씩 반려동물을 키우는 시대. 장효준 씨도 7년 전부터 하얀색 스피츠, 페로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사료와 간식은 물론 페로가 아프기라도 하면 치료비까지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밥이나 간식, 그다음에 용변 패드, 그다음에 이제 옷이나 장난감 사는데 한 15에서 20 드는 것 같아요. 조사에 따르면요,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의 한 달 평균 양육비는 14만 원인데요. 반려견의 경우에는 한 달에 13만 원이, 그리고 반려묘는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듭니다. 양육비를 살펴보면 3분의 1이 사료 구매에 쓰이고 간식비와 용변 패드 등의 용품 구매, 미용비가 뒤를 이었습니다. 반려동물이 늙어갈수록 자연스레 치료비도 증가합니다. 지난 2년간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구당 평균 47만 원을 지출했고, 특히 반려견의 경우 노령기로 접어드는 8살부터 치료비가 급증했습니다. 1인 가구가 늘어나면 반려동물이 혼자 있는 시간도 늘어나기 마련입니다. 반려동물들은 평균적으로 매일 5시간 40분 정도 집에 혼자 있는데 1인 가구의 경우 혼자 있는 시간이 평균 7시간 20분 정도로 길었습니다. 또 반려동물이 늘어나는 만큼 소음과 배설물로 인한 이웃간 분쟁이나 양육 부담도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황규락입니다. 대통령의 건강은 국정 운영과 직결되고요. 심지어 그게 미국 대통령이라면 국제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죠.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아슬아슬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워싱턴 김정환 특파원입니다. 애틀랜타행 전용기에 오르는 바이든 대통령. 발을 헛디뎌 넘어지더니 부엌 계단도 오르기 전 다시 중심을 잃고 난간을 잡습니다. 이내 계단을 오르려다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왼쪽 무릎을 문지른 뒤 계단 꼭대기까지 올라가 경례를 하고 기내로 들어갔습니다. 백악관은 바이든 대통령이 100% 괜찮다며 바깥에 바람이 많이 불었다고 해명했지만 인터넷에는 78세 바이든 대통령의 건강과 관련한 각종 패러디 영상이 쏟아졌습니다. 바이든은 지난해 당선인 시절 반려견과 놀다 넘어져 한동안 발 보호대를 착용했고 최근엔 국방장관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The guy who runs that outfit over there. 하지만 사소한 실수를 나이와 연관 짓는 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도 에어포스원 계단을 내려오다 휘청였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부인 멜라니아 여사는 백악관 잔디를 걷다 삐끗하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건강 문제가 다시 도마에 오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현지 시간 25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 나섭니다. 워싱턴에서 채널E 뉴스 김정환입니다. 추신수 선수가 국내 팬들 앞에 섰습니다. 아무리 베테랑이라도 몸이 덜 풀렸을까요? 호된 신고식을 치렀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국민을 애하는 모습부터 팬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추신수. 1회 2번 지명타자로 등장하자 취재진도 바빠집니다. 메이저리그 중계소만 보던 추신수 선수가 이제 타석에 들어서는데요. 역사적인 순간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빅리그에서 16년간 활약한 추신수. 하지만 메이저리그 경험이 2년뿐인 투수 파슨스의 구위에 압도됐습니다.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에 번번이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결국 첫 타석은 선체로 삼진당했습니다. 3회 초 두 번째 타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타이밍 맞추는데 애를 먹더니 또 한 번 헛스윙으로 물러났습니다. 5회 세 번째 타석에선 바뀐 투수 송명기를 상대했습니다. 한국 야구의 전설을 상대하는 프로 3년 차 송명기의 심정이 표정으로 드러납니다. 추신수는 뜬공으로 오늘 경기를 마감했습니다. 3타수 무안타, 기록은 나빴지만 모든 게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좀 감정도 있었고 예고가를 들으면서 이 경기 준비하는 모습도 그런 상황도 저한테는 굉장히 특별했고 추신수는 남은 8경기의 시범 경기에 꾸준히 출전해 실전 감각을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매섭게 부는 찬바람에 당황스러우셨죠? 분명 며칠 전까지도 가벼운 외투가 어울렸는데 오늘은 두꺼운 외투 사이로도 추위가 느껴졌습니다. 기온이 낮은 데에다 바람까지 강하게 불었기 때문인데요. 내일 새벽까지도 강풍이 불겠고 특히 서해안 지역과 전북 내륙 또한 이 전 해상에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바람이 체감 온도를 끌어내리기 때문에 체온 관리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에 서울이 2도, 춘천 영하 1도, 충주 영하 1도에서 출발해 오늘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고요. 일교차 상당히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그래도 내일만 지나면 다시 포근해집니다. 낮에 15도를 넘겠고요. 목요일 수도권과 강원 영서에 비가 지나도 기온 변화는 거의 없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 회복하겠지만 이 모레 서쪽 지역에서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저는 다음 토요일에 뵙겠습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